고된 하루 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떨까? 김신영의 헤어질 결심 캐스팅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20일 방송된 TVN 뉴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열연한 김신영이 출연해 유재석, 조세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신영은 헤어질 결심 캐스팅에 대해 둘째 이모 김다비 시작할 때 고된 하루를 보내고 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 PD한테 전화가 왔다.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 들어왔다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은 김신영을 위해 유퀴즈 측과의 영상 인터뷰 또한 등장했다. 박찬욱은 신영 씨는 이름만 들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 유퀴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다른 의리를 보였다. 박찬욱은 행님아, 개그 프로 우차싸 속 김신영 코너라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참 좋아했다. 그때부터 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영은 인생의 여러 감정을 다 갖춘 웃겼다 울렸다 하는 게 참 좋았다며 저 사람은 연기자로서 훌륭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김신영을 극찬했다. 유재석은 박찬욱 감독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김신영의 연기는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은 천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며 박찬욱을 거들었고 김신영은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에 선입견이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캐스팅 당했을 때 마음은 쿨이었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선입견이 컸다. 이 작품에 패키 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봤을 때 김신영 개그맨이었지? 뭐 이렇게 될까 봐라며 캐스팅 당시 심정을 전했다. 박찬욱은 그런 김신영의 선입견을 먼저 깬 사람이었다. 김신영은 박찬욱이 선입견을 먼저 깨주셔서 감사드리고 방패막이 되어주신 것 같다며 박찬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신영에 대한 박찬욱의 칭찬은 끝이 아니었다. 박찬욱은 촬영할 때도 느꼈지만 김신영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개봉 후 무대 인사를 다니면 다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기도 했는데 신영 씨만 한 번도 안 빠진 유일한 배우다. 바쁘기로 하면 누구보다 바쁜 사람인데라며 김신영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이어 박찬욱은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고 수고했다고 포옹하는데 정말 콧날이 시큰해지더라. 다음 작품을 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관계로 자주 못 만날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보나 하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빨리 작품 끝나고 돌아와서 또 만나서 냉면 먹고 싶다며 김신영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박찬욱은 영상 편지로 자기가 속한 직업 세계에서 뭔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너무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짐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라며 김신영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 캄.